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셜 커머스를 통해 숙박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부 펜션들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셜 커머스 입점이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셜 커머스 펜션 실태,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 펜션. 인근에 수상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북한강이 있어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. 특히 이 펜션은 국내 한 소셜커머스에 입점돼 있어 누구든 손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이트 내에는 즐겁게 잘 쉬고 왔다는 후기글도 눈에 띕니다. 하지만 이 펜션은 건물의 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을 뿐 숙박업 등록은 돼 있지 않습니다. 무허가 펜션인 셈입니다. 무허가 사업을 하시는 펜션이라서. 무허가로 펜션 영업을 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. 가평 쪽도 많고 청평 쪽도 많고 무허가로 하는 데가, 무허가가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를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. 펜션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, 세금 등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. 더 큰 문제는 화재 등의 사고가 났을 때 투숙객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취재가 시작되자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숙박업 등록 확인을 한 뒤에야 입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저희 담당 MD들이 있고요. 예, MD들이 뭐 그 서류를 어떤 식으로 뭐 보내오는지 이제 방법적인 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다 있어요. 그리고 저희 내부에 또 심의팀이 있어서 예, 그런 그 콘텐츠에 대한 광고 심의도 다 합니다. 그래서. 하지만 펜션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마저 손을 놓고 있어 피서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농촌 지역이고 이제 특정 시기에 좀 손님이 좀 몰리잖아요. 무허가로 일부 하기도 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있죠. 근데 저희가 사실 뭐 안 돼서 워낙 뭐 방대하고 사실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뭐 신고를 냈는지 그렇게 사실 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. 비용을 줄이려는 업체와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소셜커머스 펜션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.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.